자, 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돈가스를 먹어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진장 매운 돈가스와 그리고 또 피자 돈가스 두 가지의 조합과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어요. 잠시 협찬사 소개하고 또 매운 돈가스의 향연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어봅니다. 간만에 돈가스 방송이라, 또, 비제 깐다삐아도 나름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일단은 비주얼을 좀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돈가스, 예, 일반 돈가스인데, 여기다가, 이제 매운 돈가스 소스를 뿌려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게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우, 아우, 매워라! 아우, 코끝이 찡하네, 찡해! 아우, 간다, 정신 차려! 아우, 아우, 너무 매워가지고. 아, 진짜 악마의 돈가스. 아우, 아우, 여기 목이 다시 발기가, 아, 미안합니다. 목이 빨개졌어요, 목이. 하, 그 정도로 매워요. 연기라니요, 이 와중에. 네. 아, 찍 먹으라고? 아, 그래?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찍 먹이 좋아? 아, 찍 먹하다, 부먹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붙지 않을게요. 요거를, 뭐, 씨. 요거. 여기,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요. 네, 요거 좀 살리고 가야 돼서. 이렇게 요 정도 가. 요 정도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 제 김치는 뭐, 밥 대신 받았기 때문에 삼김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김치볶음밥이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조금만 좀 비벼놓고 가죠. 자, 이렇게 비벼놓고. 여기 노른자가 터질 것 같은데, 반숙인가? 안 터지나? 아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깐다가 내려놓고 해야겠다. 힘들어, 힘들어. 좀 계란 좀 제가 퍼칠게요. 잘게 그냥 부숴서. 아, 전 정말 김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밥 대신에도 제가 김치를 뭐 상당히 또 많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란하고 또 조화가 돼야 돼요. 저는 반숙을 좋아하는데 반숙은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완숙이네. 이렇게요, 비주얼. 비주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김치볶음밥부터. 맛있다. 형님 입이 아주 커? 여기 돈가스가 있는데 대사이즈예요, 대사이즈. 이게 매운 돈가스 소스거든요. 매운 돈가스 소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먹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매워! 아우! 아우 매워! 아우, 여기가 다 빨개진, 아이고, 매워라. 아우, 매워. 아우, 아니, 왜들 나도 웃어요? 매워서 그래요. 아니, 어쩐 일이야? 뭐, 꽁트 찍나? 아, 매워서 그래요. 그만하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그냥 먹을게요. 적당히 매워요, 그래요. 그냥 먹어. 여기도 피자 돈가스가 있는데 이렇게 요 안에 여러분들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소스에다가 이렇게 푹푹 찍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맛있다. 야, 이렇게 푹 찍어서. 커피에요, 커피. 제가 새로운 음료수를 갖고 왔는데 카페 리얼 짜잼 커피예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있는 거 달달한 그 아메리카노, 짝퉁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그거예요.
맛있다. 야, 진짜 이거 바삭해 보이는데 그냥 먹어볼게요. 이걸 또 김치하고 먹으면 맛있지. 아, 이렇게 여기다가 단무지까지 삼합으로 해서 제 방송에 뭐 족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돈가스도 삼합이 있거든요. 요 느낌이거든요. 한 입으로. 맛있다. 마지막으로 또 밥을 피니쉬야. 여기다가 또 피자 돈가스가 막 놀고 있는데, 아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치즈가 들어간 돈가스는 못 살려요. 제가 세팅이 오래 걸려서. 이건 그냥. 김치찌개에도 삼합이 있어?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만, 깐다처럼. 여기 또 다른 또 삼합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양배추, 흔한 양배추 샐러드인데 요거를 요거하고 같이 해놓고, 보통 이제 돈가스는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단무지기 때문에 요렇게 요 조합도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아, 요 조합, 요 조합, 요 조합도 또 상당히. 맛있다. 원물탕. 저는 여러분들 안 잘라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막 집에서 잘라 드세요. 소스가 아쉬운 분들은.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조합이 진짜 최고예요. 김치하고 단무지하고 이 돈가스 조합이 요게 최고인데. 소스 한번 찍죠. 시원하게. 찍어서. 맛있다. 이 밥을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드셔도 맛있어요. 밥을 이 소스를 좀 뿌리는 거야. 여기다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단무지만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이 와중에 개밥장인 깐따가 웬 말이에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나 믿고 잡숴봐. 아, 이렇게 불신이 강해. 저 사람 사회생활 못하는데 군대생활 그냥 고생하겠어, 군생활. 아, 믿고 먹어봐. 누가 뭐 맛다시가 맛있을 줄 알았겠냐? 군대 가니까 맛있는 거지. 돈가스 가면 다 맛있게 돼 있어. 여기 또 여러분들이 매운 소스가 놀고 있다고 해서 한번 또 자, 이렇게 비벼 먹고. 푹 하고 찍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밥하고 김치남 깐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남이에요. 사포니 올려가지고. 하, 요것도 김치볶음밥하고 김치하고 돈가스 콜라보레이션. 와, 이거 들어갈까? 어떻게 넣어야 되지? 맛있다. 여기다가 또 피자 돈가스가 막 놀고 있네요. 네. 굳어가지고. 야, 떨어져라. 소스 팍팍 찍어야 돼요. 뭐, 돈가스는 여러분들 감질나게 먹으면 또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왕돈가스가 요즘 유행하는 건데. 팍팍팍 찍어, 그냥. 맛있다. 피자 돈가스이기 때문에 여기 또 피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배달 돈까스예요. 그래서 체인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알려드려도 몰라요. 야식집은 아닌데 돈까스 뭐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맛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도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짜된 커피를 먹고 있어요. 한 잔요, 친구들. 이제 아메리카노인데요. 설탕 이빠이 들어갔네. 싸서 샀어, 싸서. 요즘에 인방물이 유행을 하잖아요. 막 유통기한 막 거의 다 다른 거 막 싸게 팔잖아. 그래서 깐타피아가 요즘 음료수를 그런 데서 많이 사는데 엄청 싸더라고요. 아까 먹었던 그 김치하고 단무지 삼합이 가장 맛있어요. 솔직하게. 이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떠리물 같은 거. 아우, 매워. 매워가지고 기차. 아이고, 매워라! 아우! 아우, 매워! 아우. 아우, 진짜 매워요. 네, 우리 아기토수님. 또 한 개구만. 아우 매워가지고 진짜 막 기침이 나와. 아우 더워라. 아우 매워. 아 너무 매워.